왜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없을까? 난기류나 에어포켓 등 어떠한 원인으로 기체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기체가 흔들리고 있으면 추락해서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는 낙하산이 있으면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장착되지 않았을까요? 모두 일제히 모여서 비상구로 뛰어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터빈 바로 뒤에 붙어 있으니 떨어질 때 부딪힐 위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행기에 낙하산을 실는다 해도 유용성이 낮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국제 규정으로 비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비행기에 가중되는 중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럼 객속을 줄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항공사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객은 남기고 자신들만 살 방도를 마련했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조종사와 승무원의 낙하산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승객의 낙하산 반입이 갑자기 허용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장이라도 추락할 여객기에 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낙하산의 문제점. 낙하산을 장착하는 것은 배낭을 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낙하산의 사용법을 지도하는 데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 데다 시험까지 포함하면 좋기 10시간은 걸립니다. 과연 비행 전에 승객 전원이 이 지시를 듣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게다가 낙하산 끈은 장착할 때 자신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미 경험자가 스스로 올바르게 낙하산을 장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따라서 임산부용 낙하산과 장애인용, 어린이용 등 연령과 특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낙하산은 이륙 전에 장착하면 비행 내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좌석에 편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또 CA나 조종사가 승객을 포기한 채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설령 낙하산을 올바르게 장착하더라도 비행기 내부의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비상구까지 찾아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애초에 낙하 중인 비행기에서 침착하게 통로를 지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승객을 일제히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뛰어내릴 때 어느 문이라도 상관없고 못하면 창문에서 떨어져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낙하하는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곳은 꼬리날개 부분뿐인데요. 다른 장소에서 뛰어내린 승객은 날개에 부딪히거나 최악의 경우 엔진에 휘말리게 됩니다. 만약 비행기에 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좌석관의 간격이 얼마나 좁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으니 비행기에 이상이 생기면 인산인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향하면 반드시 서로 밀치며 먼저 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추락하는 여객기는 시속 190에서 200km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꼬리까지 다다르기도 전에 비행기는 추락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비행 속도와 고도. 낙하산을 장착하고 있고 근처에 있는 비상구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규정에서 정한 고도로 비행하고 있는 여객기의 순항 속도는 평균 시속 800에서 900km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바깥의 풍압은 콘크리트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속도. 비행복이나 조종실 없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부하는 시속 450에서 500km 정도인데요. 이 안전지수를 웃도는 속도로 날아가는 여객기에서 뛰쳐나온 승객은 즉사하게 됩니다.
풍압으로 인해 몸이 반대 방향으로 접힌 채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이라 하네요. 저산소. 바깥의 공기 자체는 어떨까요? 한 의사가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체는 고도 3,500에서 4,000m부터 산소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고도 7,000에서 8,000m가 되면 무방비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죠. 비행기는 한 번 상공에 올라가면 고도 1만에서 1만 2,000m로 날아갑니다. 폭한의 공기. 그러니 낙하산에는 반드시 산소 마스크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낙하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과 산소 마스크를 장비하고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해도 이번에는 혹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객기가 비행하는 고도의 기온은 영하 60도 정도이기 때문에 무방비한 인간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동사해버리고 말겠죠. 기내 압력의 위험성. 기압 문제도 승객용 낙하산이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항공기는 비행 중 항상 밀폐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승객은 객실 창문에서 보이는 바깥 공기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밖과 안쪽의 기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행 중에 문을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도 만 미터에서 기내 압력이 발생한다면 승객은 20에서 30초 만에 숨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이 단시간에 산소 마스크나 낙하산을 장착하고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비상구로 향할 여유 같은 건 없을 것 같네요. 안전한 지상. 만약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낙하산과 산소 마스크를 장비하고 인파를 헤치며 꼬리까지 도달했고 엄청난 속도와 풍압, 기압 모두 해결하고 추락하는 기체를 탈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펼쳐진 낙하산에 매달려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에 안도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상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고를 당한 비행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발을 디뎌야 할 곳이 먹이에 굶주린 상어가 있는 곳이거나 깊은 바다 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가운 바람과 거센 혹한에 휩싸인 설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뜨거운 사막에 내리게 되어 내리쬐는 태양 아래 아무도 없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극한 상태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둬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이나 생명선 없는 암벽 등반, 곰이나 늑대, 상어, 악어도 맨손으로 쓰러뜨리는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인류는 진화의 정점에 선 생명체이기 때문에 더 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아무리 낮은 가능성이라도 끝까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희망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행동을 해내고야 맙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경영진이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해줄까요? 비행기에 낙하산을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승객이 살아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낙하산을 장착하는 데는 수익의 30%를 삭감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또한 항공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보다 생존자가 항공사를 고소했을 때의 배상금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한 통계에 따르면 비행 중 사망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의 비행은 성공적이었나요? 저희 토픽과 함께 날아간다면 낙하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